이렇게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올랐던 근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이제 계속 니켈 뭐 이런 쪽그 리튬의 가격 이 하락에 대한 것을 원인으로 잡았었는데 뭐가 좀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2차 전지가 오르니까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나라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오르는 추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예, 하락했네요. 오히려 최근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뭐 리튬 같은 경우에 전저점을 좀 지지하는 좀 테스트 구간에 있고, 니켈 역시도 지금 뭐 5월 하순부터는 계속 좀 하락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니켈이나 리튬 가격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왜 올랐을까 보게 되면, 일단 뭐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테슬라가 그동안 그렇게 급등해도 2차 전지 꿈쩍도 안 하다가 이게 이번에야 비로소 이제 반응을 2차 전지가 이제 한 거였는데, 일단 테슬라의 어떤 그이 자동차 인도량이 물론 이제 저조할 거라고, 시장은 그렇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보단 더 나아갔네. 그보단 차가 좀 많이 나갔구나,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사실 저는 이게 오늘 불을 지폈다라고 보는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었냐면, ESS 쪽은 예상치보다 두 배가 출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바로 ESS가 오늘 사실 2차 전지에 좀 제목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ESS 관련한 모멘텀이 생겨버렸죠. 이를테면 사실 유럽 쪽의 2차 전지 시장은 중국 쪽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좀 기염을 토했죠. 이제 LFP 배터리 플러스 ESS를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이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래도 안 오를 거야 2차 전지야, 좀 이제 요런 이제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된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좀 이렇게 확 2차 전지가 뭐 뛰어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LG 엔솔이 최근 며칠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 쪽에, 왜냐면 이제 우리 이 가족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이제 선호하는 종목군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뭐 이제 어떤 업종 대표주로서의 상징성이나 뭐 시가총액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명실상부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근 한달 동안 뭐 최근 거의 10% 정도 올라왔고, 이제 최근 이제 3일 동안 10% 올라온 게 거의 한달 동안의 상승률을 거의 다 이제 덮는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이 무거운 녀석들이 뭐 장중에 5%, 6%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수급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하락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제 그제, 어제 오늘은 좀 이제 음봉에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은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ESS에 대한 논리 쪽이 조금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리튬이나 니켈 가격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양극재 동향은 어떠냐, 또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쨌건 이제 2차 전지의 지금 수출이 지금 두 달째 좀 증가세로 있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캐즘이라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수요도나. 그러니까 캐즘은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2차 전지의 이런 어떤 최근에 바닥에서의 어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강한 반등을 좀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일단 3분기에는 한6%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4분기에 12% 정도기 때문에 그뭐두 자릿수 뭐 20%, 30% 증가는 일단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의 2차 전지의 상승, 요 며칠간의 흐름들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기존의 2차 전지 쪽이 움직였었던 그런 전기차 논리보다는 좀 ESS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좀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특히나 강한 종목들이 바로 ESS 관련주였거든요. 그럼 몇개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뭐 사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일단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 시스템은 최근에 뭐 주가 추이도 뭐 좋은.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주 중에서 이제 흐름이 좋은 몇 개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서진 시스템이나 그렇죠. 뭐 대주전자 재료, 뭐 PNT 같은 이런 좀 이제 일부 소수의 종목들만 이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는데 오늘 ESS가 부각되면서 지금 서진 시스템이 17%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좀 시총은 작지만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장중에 뭐 2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하나 정도 더 보자면 이제 신성 ST 같은 종목은 최근에 좀 조정을 딛고서 22%대 급등. 그러니까 물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았고 뭐 LNF도 좋았고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오히려 이제 대주전자 재료나 음극재나 전해질 쪽은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있는데 대체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좋았습니다만 그 중에 압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쪽은 역시 좀 ESS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요즘 그 양극재 관련해서 네.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예, 좀 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팩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뭐 이제 일련의 어떤 동향들을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건 이제 그 배터리의 그 수출 월간 출하량이 지금 두 달째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 중에서 최근에 니켈이나 리튬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다시 좀 전저점 부근에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양극재 기업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니켈 리튬 가격인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양극재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요건 또 의외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오늘 그래도 양극재 쪽이 조금 그래도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인 거에 대한 어떤 좀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단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은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였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2차 전지를 올려줄 것이냐의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어떤 전기차나 2차 전지의 어떤 양극재 논리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에 좀 새로운 간판으로 기대하는 좀 모멘텀을 ESS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역시 좀 그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왜 신선하잖아요, 일단. 일단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ES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직접적인 모멘텀이 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메가 트렌드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 파생, 그러니까 AI 쪽에서 파생되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전력 수요의 어떤 급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재생도 자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ESS까지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까지 논리가 확산돼서 오늘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런 좀 가능성을 좀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자, 지금 하반기에 저가형 EV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차종이죠? 그게 EV3. EV3. 예, 예. 그러니까 기아. 근데 EV3가 뭐 저가형 전기차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 게 그 이전에도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그 니로 EV 같은 류의 차량들이 좀 이제 저가 좀 전기차로 구분이 좀 돼 있던 이런 상황이었고 요 이제 차량의 가격대가 일단 순수 출시 가격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EV3는 이제 뭐 한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한 3,500만 원대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세그멘트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나 이제 니로 EV 같은 경우는 기본의 이제 기존의 그 내연차의 베이스에서 배터리를 얹어서 좀 나온 성격의 차량이라고 했을 때 그 E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그냥 전기차로 설계해서 전기차로 제작한 첫 번째 이제 저가형 전기차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전 예약이 벌써 한 만 대 정도가 돌파한 걸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ESS가 좀 가장 좀 강한 모멘텀이라고 보지만 나머지 쪽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좀 이제 개선되고 좋아지는 쪽에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쨌든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네. 또 하락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렇죠. 그것이 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보조금이 출시 초기에는 굉장히 보조금이 컸다가 갈수록 좀 보조금이 축소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보조금과 이제 출시 가격에 이제 차액에 대한 부담을 계속 소비자가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천년만년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전기차의 이제 기존 출시 가격을 좀 낮추는 쪽으로 일단 시장을 늘려야 되겠다는 메이커들의 판단이 일단 현재로서는 뭐 이게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이제 2차 전지의 수요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마진이 좋은 어떤 삼원계 배터리보다 LFP 쪽에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뭐 저하, 그러니까 사실 그건 좀 나중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2차 전지는 뭐라도 걸고 올라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제는 조금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테슬라도 ESS 예. 뭐 이번에 숫자로 찍히면서 예. 그것이 이제 시장에 정말 현실로 와닿으면서 예. 이제 또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테슬라가 뭐야 이거 이제는 자율주행에서 이제는 전기회사로 바뀌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이게 테슬라가 참 일론 머스크가 참 바쁜 사람이에요. 화성도 가야 되고 AI도 가야 돼. AI도 해야 되고 아, 진짜 예. 진짜 천재긴 천재인가 봐. 예. 도대체 그 혁신이라고 예, 하는 예. 개혁 그 뭐라 그럴까 세상을 이끄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예. 도대체 몇 개에 걸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우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의외로 지금 테슬라 쪽에서 물론 이제 전기차의 그 출하량이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다 쪽에 좀 시장이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이 메가팩이라고 하는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전력 저장장치 ESS가 사실 예상보다 출하량이 두 배가 늘었다는 쪽에 훨씬 더 시장이 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이러면서 이제 뭐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뭐 도약하는 거 아니냐, 뭐 전기 회사로 뭐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저는 요렇게 좀 추정을 해요. 일단 테슬라가 현재 자체 4680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빠르면은 뭐 연말에 양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뭐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거 이제 4680 배터리의 여정을 멈췄다라는 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를 8월부터 이제 갖다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ESS와 자동차용 배터리는 좀 약간 좀 이제 그 이 기술 적용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제가 추정하기는 4680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도요. ESS에 적용하기에는 차고 넘칠 수가 있는 좀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아마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좀 이제 이런 쪽에 4680에 대한 어떤 자체 개발의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지금 그 2차 전지 쪽이 요 며칠 오르면서 그동안 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저런 어떤 모멘텀 이슈 이것 때문에 오른다 이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게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그 어떤 추이를 보는 이제 인덱스 이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일단 연초에 이 저점 부근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좀 올라오다가 내려가고 올라오다가 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랑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의 차이가 뭐냐면 약간 제목이 다르잖아요. 여긴 ESS라는 좀 새로운 어떤 제목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 대형 2차 전지주들의 좀 이 반등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다.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쪽은 이제 좀 비로소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뭐, 제가 사실 올해 봄부터 여기 8.15 나와서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 2차 전지는 좀 바닥이니까 좀 사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다가, 안 오르니까 이제 좀 혼나기도 했는데. 아니, 바닥인 예.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아, 지하실은 안 갔어요.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르다가 내려온 적은 있어도, 제가 그 관점을 드리고 나서, 지하실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안 오르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뭐 우리 가족분들께서 좀 이렇게 토로하셨을 때 저 역시도 좀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아 이게 언제 올라오지 싶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2차 전지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좀 간판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ESS 쪽을 좀 점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모멘텀들이 2차 전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그래도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아닐까. 이제 좀 양치기 소년의 좀 오명을 좀 씻을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번에는 정말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 기대감을 줬다 또 실망시키고 뭐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2차 전지주 중에서 탑픽을 만약에 꼽는다면 이거는 뭐 우리 개인적 의견이니까. 아, 예. 근데 네. 이 그림을 일단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최근 한 달 동안 30% 상승을 했고요. 야, 진짜 예. 대단해. 그러니까 하다 이만큼 올라온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최근 1개월 동안 10% 정도 올랐는데 사실 3일 동안 오른 거예요. 이전에 이제 올랐던 거 다시 도로 뱉었다가 이제 3일 동안 올라온 거였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동조화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밀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4680 배터리로 이제 동맹이 형성되는 구조기 때문에 추세적인 동조화는 있을 것 같은데 민감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만큼의 폭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훨씬 적었다라는 것은 일부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2차 전지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일단 업종 대표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만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반기 들어서 또 순환매에 또 시그널을 주는 또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도 예를 들면 지수는 올랐지만 이렇게 좀 수급 쏠림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몇몇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또 시세가 전개될 가능성, 순환매이더라도 몇몇 시총상이 2차 전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시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개별 종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변동성이 원체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순환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가졌을 때는 역시 업종 대표주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여기에 이제 포스코 뭐 퓨처 M이나 뭐 아니면 에코프로 쪽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그도 이제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지표로 나침반으로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덱스 2차 전지 이런 어떤 ETF 같은 것도 좀 담아볼 만한 왜냐하면 업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오늘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또 이제 반도체처럼 특정한 2차 전지주는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안 올라가는 또 종목별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에서 좀 업종 지수를 추적하는 쪽에서 먼저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ESS의 모멘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좀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제 어닝 컨센서스가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종목권을 좀 확산하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왜냐면 아직은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원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닌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이게 또 뭐 양치기 소년 믿어야 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업종 대표주나 인덱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이제 요런 추세가 조금 더 이제 짙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개별 종목군으로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요법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